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이제 1만 시간이라는 법칙에 대한 책들이 옛날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실패를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냐면, 습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쉐도잉을 많이 하고, 또 그 쉐도잉에 대항해서 나오고 있는 그 영어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습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저도 이제 영어 같은 경우 프렌즈 같은 경우로 한 시즌 10까지 되는 것을 이제 두 번 반복하고 세 번째 반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언어 습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시즌 1을 그냥 자막 없이 들었을 때랑 두 번째 2회 반복을 했을 때랑은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듣고 아는 개념을 느낀 경우라면, 두 번째 이제 시즌 1부터 10까지 두 번째로 반복해서 들어갈 때는 알아듣는 느낌이 많다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이제 들어가는 그 현재 상태에서는 궁금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를 하는 느낌에서, 아, 이제 궁금해서 무슨 단어인지 알고 싶다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지겨움 상태가 옵니다. 오는데, 또 쉐도잉을 하고 싶다라는 그 느낌, 알아듣는 그 느낌도 많이 있으니까 따라하고 싶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또 내가 좀 잘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어떤 분이 집중력이 되게 좋고 몰입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10시간 동안 3개월에 1000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는 분이 계시던데,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자기가 정하고 그 시간 계획을 짜서 내가 몇 시간 동안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1000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한 과정을 얼마만에 거칠 것인가, 그리고 1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에 거칠 것인가가 자기 개인의 자질에 의해서 완전한 월드 클래스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또 자질을 개발하실 수 있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많이 길어져서 자기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되게 많이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많아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목표를 정하셔서 내가 그 정한 시간 동안 그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는지 유튜브에 기록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습득에 대한 부분들, 시간에 대한 것, 그 다음 목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인지해서 스스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시간은, 현재 시간은 저녁 시간인데, 네, 커피 한 잔 먹는데요. 여러분들도 네, 한 잔 드시면서, 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다시 한번 설정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